유튜버 덕자와의 불공정 계약 문제 관련 법적 다툼이 있었던 아프리카 TV BJ 턱형이 최근 오랜만에 복귀해 근황을 전했는데요. 턱형이 덕자와 합동 방송을 통해 못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턱형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죠. 불공정 계약 사건 이후 오랜 기간 모습을 숨긴 턱형이 오랜만에 등장하자 시청자들은 빠른 속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방송을 켠 턱형은 MCN 사업과 관련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턱형은 회사 ACCA 에이전시는 정리를 했으며 회사와 얽힌 유튜버들에게 모두 계정을 돌려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잘못된 일은 후회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계약 같은 거 할 생각 없다. 라며 앞으로는 방송만 잘해보려고 한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죠. 그러면서도 턱형은 덕자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턱형은 덕자가 자신을 이용하면서 인기가 올랐다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턱형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덕자 유튜버 수익이 떨어지고 있었다라며 이때부터 덕자님이 편집자 비용이 부족하다고 말했다라고 입을 열며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계정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덕자님이 대화를 녹음한 것도 몰랐다. 애초부터 녹음해서 나를 나락 보내려고 한 것이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면서 턱형은 일방적인 소망도 밝혔는데요. 덕자가 괜찮다면 합방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을 사과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밝혔죠. 한편 덕자는 턱형의 회사 ACCA와의 5대5 수익 배분부터 시작해 편집자 월급 등에 대한 문제를 폭로하며 턱형을 저격했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불공정 계약 관련 소송을 진행했고 덕자는 승소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합방을 제의한 턱형의 현지 상황에 네티즌들은 왜 또 슬슬 기어나와 꼴보기 싫게 얼굴에 칠판을 깔았나? 어딜 다시 나와?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턱형의 합방 제의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